여러분, 그리고 강원 동지 여러분, 정말 우리는 오늘 두 통이 터져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? 나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? 국태민안! 나라를 편안하게 해주고 백성이 배불리 먹게 해줘야 됩니다. 이 정권 들어서고 뭐 하나 제대로 했습니까? 안보 파탄 냈죠? 경제 폭락했죠, 여러분? 여러분, 이 대한민국 정부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? 이 안보의 체요. 뭐 제가 오늘 얘기하려 했더니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. 그렇죠? 뭐 9.19 남북군사 합의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. 저는 사실 판문점 선언을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. 그들의 비핵화는 선언이었습니다. 우리의 무장해제는 약속이었습니다. 결국 판문점 선언, 9.19 남북군사 합의 이후 대한민국의 군은 빠르게 해체됐고 오늘 이 정박 귀순 사건이 바로 그 안보 해체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, 여러분! 뭐 설명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요, 저희 깜짝같이 속을 뻔했습니다. 그 어민이 사진 찍으셔서 그래도 올려주셔서 보도가 돼서 우리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. 저희 그 어미, 사진 찍은 어미 보상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정말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. 그 어미 찾아서 저희 보상 추진하겠습니다.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. 해상, 해경, 육군, 경계 다 뚫렸습니다.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, 더 큰 의혹은 바로 국정원이 추진한 신문 과정입니다. 4명이 합심해서 내려왔습니다. 배 안에서 다투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습니다. 그들이 대공 혐의가 있다면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 심기 끓일까봐 빨리 보내준 겁니다. 대공 혐의점 있는 한마디로 군사 기밀 정찰한 이런 두 명 보내줘도 되겠습니까? 만약에 진짜 탈북하려고 했다면 그 두 명 기어이 빨리 2시간 조사하고 결정했어요. 보낸 거 한마디로 역시 김정은 눈치 보면서 계속 귀송시킨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이렇게 보면 이상하고 저렇게 봐도 이상합니다. 그냥 낙하랍니다. 이 정부는요, 제가 국적 정권이라고 했는데 북한 눈치 보느냐고 안보가 무너져도 몰라,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져도 몰라, 그저 북한에만 잘 보이겠다는 정부 여러분 그대로 두어서 되겠습니까? 대충 여러분, 그런데 더 큰일이,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. 저희는 자유한국당 국정조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. 이 정박 귀순의 게이트, 그 진실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분들과 함께 밝혀내겠습니다. 정말요, 청와대 여당 해도 너무합니다. 날치기 선거법하고 지금 사과도 철회도 안 한답니다. 합의 처리 약속도 안 한답니다. 그러면서 국정조사하자 이런 거 밝히지
있습니다. 대통령부터 모두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저희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해서 고발 추진하겠습니다.